계속해서 샤이닝 포스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영상이네요. 슈가 벌써 레벨 9가 됐네. 자, 서둘러. 서두르라고. 사이프레스 군이 오기 전에 오왕자를 빨리 옮기자. 먼저 간 워드라 왕이 신전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저건 사이프레스 군? 빈델님. 빈델님에게 고합니다. 알립니다. 저쪽 먼 곳에서 사이프레스 군이 진군을 시작했어요. 그래? 알았어. 봐봐라. 잘 들었지? 너는 오왕자를 데리고 먼저 신전으로 가. 나는 여기서 사이프레스 군을 맞이하겠다. 그럴 순 없죠. 뭐라고? 나는 워드라 왕한테 명령 받았거든. 당신으로부터 눈을 떼지 말라고. 뭐라고? 그건 도대체 무슨 의미지? 글쎄, 무슨 말일까? 수상한 행동을 하면 죽이라는 얘기 아닌가? 하지만 오아왕자를 호송하는데 나도 따라가라고 하셨거든. 어떻게 해야 하지? 근데 도대체 나에게 어쩌란 말이야? 그래, 알았어. 나도 함께 가면 된단 말인가? 봐봐라. 잘 알아들었나 보네, 내 말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적과 부하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너랑 싸우지 않아서 잘 됐어. 핀델과 나는 오아왕자를 데리고 신전으로 향한다. 너희들은 사이프레스 군을 힘이 닿는 데까지 저지해. 보스들이 다 떠났네? 응? 도대체 어떻게... 메이페아랑 무슨 일이 있었지? 거기에다가 메이페아도 그렇게 슈를 의지하고 있었는데... 둘이서 얘기도 안 하고 뭔가 이상해. 응? 이용군이 오아왕자를 데리고 간다. 나타샤가 뭔가 눈치를 챘나 봐요. 슈랑 메이페아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두 우리가 빨리 따라가자고. 스파크를 쓰네. 이쪽으로 가면은 힘들 것 같아요, 그쵸? 엄청 돌고 길도 좁고. 아, 근데 이 위로 가면은 수필에서, 아, 그래도 엄청 빠를 것 같아요, 이쪽이.
위로 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밑으로 가면 너무 한참 돌아야 되고. 잠깐만. 검은 반지 얻었는데? 누가 갖고 있나? 아, 얘가 들고 있네. 얘 이동 속도 올려주는 반지 얘가 들고 있네요. 이동 속도가 제일 느린 애가 얘한테. 얘도 오네. 칼을 주인공한테 줘야죠. 주인공이 필살검을 써야지. 이거 반지를 얘한테 줘야겠어요. 주인공 장비할까? 오, 60성까지 올라가네요. 가자. 얘가 검은 반지를 들고 있었는데 나타샤한테 줄까? 나타샤 검은 반지 공격력 20으로 올라가네. 아이고 세인. 우와, 죽을 뻔했다. 시작하자마자 세인 죽을 뻔했네요. 오! 안 돼! 오! 살았다. 오, 세인 죽는 줄 알았어요, 방금. 마법사들 괜히 내가 겁도 없이 너무 앞으로 내보냈나? 어! 아... 안 돼. 안 되지. 9포인트밖에 안아 경험치가 9포인트구나. 깜짝 놀랐네. 야, 마법 쓰고 그냥 한번 가야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초반부터 세인이 죽어가지고 영 이거.
상점도 있네. 잘 됐네. 상점도 한번 들리자. 그리고 아론도 전직시켜야 되고요. 아론도 워리어가 됐어요. 와, 아론 그래픽 멋있어졌다. 또 누구 전직 안 한 애도 있나? 체스타 한 거죠? 아니, 전직했는데 레벨이 저렇게 올랐구나. 아, 한조 넣어야죠. 이게 지금 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동료 바꿔야겠네, 그럼 빨리. 교대 누구 빼야 되나? 한조를 넣고 슈, 나타샤, 아론, 크레이드, 스윙, 스타, 사라. 다 필요한 애들이라 누굴 빼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너무 다 지금 잘 싸우는 애들인데. 나타샤가 조금 존재감 없긴 한데요. 얘는 치료사고, 사라도 치료사인데. 와, 이거 빼레가 없네. 아론 지금 전직시키자마자 빼기 좀 그렇잖아요. 나타샤를 일단 잠깐 좀 뺄까요? 나중에 다시 넣더라도. 됐어. 상점으로 좀 가자. 뭐야, 좋은 거 안 파네요? 별로네. 팔까? 팔 거 있나? 이렇게 팔 것도 별로 없네. 슈, 이거 팔까? 저거 창 좋은 거 있었네. 저거 누구 줘야 되는데 내가 깜빡했네요. 아, 이거지? 크레이드. 그럼 란돌프한테 줄까요? 또 팔아야겠네. 안 될 것 같고. 됐죠? 이제 가보죠. 되돌아오길 잘했네요. 한 조도 안 넣었었어요. 한 조를 넣어야 되는데. 네가 앞으로 가. 너도 앞으로 가. 마법사들은 천천히 가자. 아, 마법사들 빨리 보냈다가 망했네요 아까. 거진 다 이제 몇 판 안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다섯 번만 전투 더 하면 클리어인가 봐요.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
한 주. 제가 한 주 이렇게 이동을 못해? 이동이 5밖에 안 돼? 한 주가 이동을 생각보다 못하네? 샤이닝 포스 1에서 정말 멋있었는데요, 한조. 과연, 이번에. 맞네. 응? 아, 독에 걸렸어? 오, 지금 엄청 쫓아오네요. 와, 세다. 엄청 세네요. 끝장낼까? 피살검이라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와, 역시 엄청 세네. 이렇게 잡을까요? 오, 반격으로 잡았어? 멋있다. 잘했어. 우리 벤이 엄청 세네요. 어? 아, 독에 걸렸네. 에너지는 안 달았는데 독에 걸렸어요. 안돌부터 세죠? 오, 갑자기 오네. 엄청 스피드를 내서 또 쫓아오네요. 한조. 자, 한조의 능력치를 한번 볼까? 공격력 51이요?
방어력이 쉽고. 방어력이 엄청 떨어지네. 공격력은 괜찮은 편이고요. 공격력, 조금, 스탯이 다운된 것 같기도 하고,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뭐야, 고렘이 나타났다? 두 마리? 두 마리 나타났어. 고렘이 별로 안 쓰네. 자, 주인공이 또 끝낼까? 주인공 너무 세졌다. 필살검을 딱 들더니 너무 세졌어. 뭐야, 스파크가 올랐, 또 레벨이 올랐어? 애들이 이동을 잘 못하네요. 큰일 났네. 와, 엄청 쫓아오네. 치료를 할 사람이네? 네. 거진 이동이 안 되네요. 한조, 네가 가서 잡아라. 오, 한조. 멋있다, 그래도. 옛날에 점프를 딱 했는데 점프를 안 하네요, 이번엔. 우와! 아이고! 제대로 걸려버렸네. 때리러 가지 못하는구나. 이동이 너무 안 되는데요? 오, 또 나타났어? 고렌들이 자꾸 나타나네. 우아가 잡아라. 우아랜다. 슈.
갑자기 바빠졌어요? 한조도 독에 걸렸네? 아, 좀비 야식대 이거. 이렇게 하면 다 치료되는 건가? 이렇게 해줄게. 한조 네가 잡아. 다음 턴에 잡겠는데요? 좀 가서 도와줘라. 한조 좀 도와줘. 와, 두번 했어. 엄청나다, 엄청나. 꽤 위험한 보스도 없는 것 같고, 뭐, 무난하게 클리어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잡아버릴까요? 잡자 그냥. 어구, 그냥 잡아버리네. 잡어. 아이고, 아깝다. 아깝다, 아까워. 여기서 한번더 보고 있을까요? 한번 쓰셔도. 잡아. 잡았다.
덕질해 줄까? 너무 앞으로 나가도 또 벌써 왔어? 와, 우와, 슈가 너무 세. 진짜 세네요. 어? 거기서 그렇게 갑자기 오는구나. 얘는 산에서도 잘 움직이네요. 늑대라서 그런지. 한조우. 얘 나무에서도, 숲속에서도 잘 움직이네. 닌자라 그런가? 독 안 걸렸네. 아, 독에 걸린 상태라 그런가? 또 두 번 걸리진 않는 거죠. 독 걸리면 골치 아프니까 얘부터 잡아야지. 뭐야? 깡통 로봇처럼 생겼어. 아깝다. 꼭 저렇게 1, 2씩 남을 때가 참 아쉬워요. 늑대부터 잡자고. 이쪽으로 가야겠죠?
스톱들도 잘 이동을 잘하네요. 닌자라서 그런가 봐요. 어? 아이고. 생각보다 빨리 왔네. 와, 이렇게 안 다뤄? 아직 괜찮죠? 아직은 치료 안 될 것 같아. 한조, 니가 잡아라. 아이고, 못 잡았어? 한조가 잡을 줄 알았는데 못 잡았네요. 아, 그걸 또 피했어. 아, 걔 또 치료하네. 아, AI가 머리가 좋아. 우와, 뭐야? 다 채웠어? 아, 한조 이거 죽는 거 아니겠지, 설마. 버텨. 아, 죽었어요, 한조. 이럴 수가, 한조가 죽다니. 얘 뭐 거진 움직이지 못해. 큰일 났다. 루아는 내가 잡아주마. 한조의 복수를 해. 우와, 어이구. 무섭네요. 마법사들이 무서워. 치료해줘야지 않네. 이렇게?
잡아야 돼. 잡았다. 여러분들 개를 치료해줘? 다 치료했네 또. 아. 아이고, 또 피했어. 오, 잘 피하네. 오, 참.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 피하는 것 같아요. 오, 한 번 더. 오, 그래. 그래, 잘했다. 에너지 없는 애들이 많죠? 그냥 치료할까? 오, 쟤 도망치네. 안 덤비고. 아, 아직 조금 에너지가 너무 없어요. 이라가. 와, 세다. 지금 보스도 아니에요. 엄청 약하네요. 얘가 그냥 끝내겠네. 끝낼까? 아, 아직은 못 건들려나? 주인공이 끝내네? 끝내버려. 오, 메이페야. 테디가 다시 나왔어요. 테디 살아 있었구나. 누가 내가 당할 것 같아? 난 아직도 이렇게 건강하다고. 사실은 오화왕자가 제물로 끌려갔잖아. 알고 있어. 그렇다면 빨리 가자고. 오화왕자를 구해야지. 어, 잠깐만 기다려봐. 모두를 한번 잘 보라고. 싸움의 연속으로 다 지쳐있어. 일단 마을에서 좀 쉬고, 우리의 좀 힘을 보충하자고.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호성군은 본토를 해서 갔는데, 그거보다 더 빠른 길이 있어. 그 길을 사용하면 우리가 먼저 갈수 있을 거라고. 그래. 테디한테 내가 졌네. 자, 우리 모두 마을로 가자. 메이페아가 되게 마음이 급한가 봐요. 우아를 빨리 구하러 가자고 난리네. 자, 한조를 살려야죠. 상점이 있네요. 무기 좋은 거좀 있나? 좋은 거 나왔네. 칼은 없네요. 칼은 좋은 거 없고. 도끼랑 이런 게더 좋아진 거 같은데? 도끼. 62가 되네. 엄청 올라가네요. 아로는 50. 두개 사야 되네. 테디 얘는 장비를 안 했죠, 원래. 체스타 62가 되네요. 하나 더. 좀 팔아야겠네, 일단. 팔까? 마리아는 지금 싸우지를 않으니까요. 필요 없어. 저 마리아 말고 다른 애는 없나? 나타샤 많이 올라가네. 나타샤도 지금 안 싸우잖아요. 뭐야? 성자의 지팡이? 세인이 되네. 살아도 되고. 근데 방어력이 떨어지네요. 방어력이 또더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냥 가자.
글러브를 안 팔았네요. 지금 그때. 됐어 이제 안 사. 세이브하고 다시 가면 되겠어요. 그 다음 판에서 무사시 얻을 수 있어요. 아 아니구나. 그 다음 판이구나. 요번 판이 아니라 요번 다음 판이요. 가까운 길, 지름길을 우리가 서둘러서 왔는데 이런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줄은 몰랐네. 이런 장소에서 쟤네 애들이 우리를 기습하면은 우리가 아주 고생하게 될 거야. 하지만 우린 여기 갈 수밖에 없다고. 여기서 되돌아가면은 뭐 녀석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 이봐 사이프레스군, 왜 거기 멈춰 있는 거야? 들켰네요. 거기서 헤매고 있는 동안에 오왕자는 제물로 바쳐진다고. 뭐라고? 거기서 기다려. 그 목을 내가 비틀어 주겠다. 너희들, 우리 목숨을 바쳐서 녀석들을 여기서 석상으로 데리고 와. 석상으로 왜 데리고 오래지?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이프레스 군을 일목타진 시킬 수 있어. 한 방에 다 보낼 수 있다고? 석상 앞으로 가면? 올라갈 수 있나? 일로 올라갈 수 있네요. 이거 올라가도 내려오는 길은 없네. 올라갔다 내려와야 돼. 어 뭐야, 독이 안 없어졌어? 독이 안 좋아졌구나 아직. 아 독 지우고 올걸. 독을 치료를 시키고 와야겠어요. 리턴해가지고 안되겠다. 아론이 무슨 꼭 깡통 로봇 아론 볼트.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요. 우와, 아휴, 죽을 뻔했네 또.
자, 가자. 독을 좀 치료해줘. 응? 저건 뭐야? 아, 치료를 해야지 치료되는구나. 독치료는 안 되나 봐요. 독치료는 그러면 약초를 해서 해야 되나 보구나. 알았어. 하나. 트레이드도 독에 걸렸죠? 독에 걸렸다고 이게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좀 힘드네요. 어? 효과가 없었어. 다 치료됐나? 혹시? 다 치료가 된 건가? 잘 모르겠네요. 치료가 됐나봐요? 전 안 된 줄 알았었는데. 치료 됐나보네. 뭘로 할까? 오, 그렇게 막 이동을 빨리 하네. 많이 올랐네요. 공격력이랑 방어력이랑. 와, 엄청 세네. 체스터 엄청 세졌다. 뭐지? 발길이? 오, 이거 엄청 좋은 창이네요. 창 끝내주는 거 같았네.
한조가 아직 좀 약하죠? 어? 뭐야? 뭘 이상한 능력이 생겼던 것 같은데? 노란색이 됐네?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삥 돌아갈 필요가 없이 저 새 인간으로 먹으면 되겠어요. 그게 낫겠다. 괜히 이렇게 힘들게 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거진 다 왔으니까 그냥 먹어도 되겠네요. 바리는 이런 거로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요. 새 인간으로 하면 되는 건데 제가 조금 생각을 못했네. 직접 가서 먹으러 가려고 왔으니. 다 와. 바리가 가서 먹으면 되니까. 오, 공격력이랑 방어력 두 칸씩 올라갔네요. 한조 치료를 좀 해야 되나? 안 해도 되네. 먹고 와. 다 왔는데 뭐. 바스타숏? 바스타숏 남편.
오, 세다. 잡아버려, 그냥. 아, 세죠? 엄청 세. 뭐야? 이렇게 멀리 있는데도 맞나 봐요? 아이고. 3명. 4명. 다 맞네? 다 맞는구나. 정면에 있는 애들 다 맞네. 야, 이거 대박, 대박 쳤네요. 대박 쳤어. 대박이다, 대박. 아, 지네 편도 맞네, 근데. 대박이네요. 큰일났다, 큰일났어. 요까 요렇게 하나 둘셋 하나 둘셋요세 칸에 있는 애들은 다 맞는 거예요. 다 맞았어요. 나부터 치료해야겠다. 이렇게 할까? 저거 또 겁나네. 저 이쪽으로 피해야겠다. 겁난다. 맞을까봐 겁나네요.
이렇게 할까요? 할 때가 있네. 해야지. 오, 노란색이다. 다음번에 쏠 거야 아마. 여기 잠깐만. 대기할까? 보자, 여기 대기해야 될 것 같은데 가다 맞을 것 같아. 세인가는 참 좋네요, 이럴 때. 안전해 아주. 아이고. 아니, 근데 진짜 다음에 쏘는데 못 간다. 오, 란돌프. 이거, 아, 요번판 어렵네. 좀 어려워요. 해볼수록. 할수록 어렵네요. 와, 빨간색 됐다. 공격력이 엄청 올려줬네, 공격력을. 응? 잠깐만. 빨간색 돼가지고 지금. 가면 죽어. 아, 못 움직이네요, 아직. 일단 피 있을까? 한 방 정도는 버티니까요, 뭐. 오, 뭐야, 란돌프. 와, 이거 버텨야 되는데. 아, 참나, 이거 뭔. 전멸당했네요. 대박이다. 치료사들 다 죽었어. 치료사들 전멸당했어요.
이번 판이 이게 쉬운 판이 아니었구나. 란돌프, 란돌프까지. 너무 많이 당했다. 다 치료해버렸네. 잡아. 어, 뭐야? 이 뒤에서 때리면 안 맞겠네요. 깨긴 깼네요. 일단 좀 피하자. 피할까요? 잘했네. 피하자. 아이고, 죽을래나? 아, 죽었네. 아. 피해. 우리도 많이 죽었네요, 애들이. 옆에는.
안 돼. 얘 한 번 버티겠는데, 얘는 버티는데 얘가 죽었네. 아, 도대체 몇 명이 죽는 거야 도대체 이번 판에서. 피했다. 아, 자, 쟤 잡고 이걸 깨야겠죠. 잡았네. 어? 석상까지 지게 될 줄이야. 이혼도 여기까지인가? 어? 얘가 보스였어? 하지만 그분이 있잖아 우리에겐. 부활을 한 월. 월이 뭐야? 어? 녀석은 도대체 뭘 말하려고 그랬던 거죠? 부활을 해냈다고? 뭐 상관없어요. 와, 도대체 몇 명이 죽었어요? 너무 많이 죽었어요, 이번에. 아니도 죽었다. 죽은 애지 없나 보네. 이 바스트샷 누구한테 주지? 더 올라가네요. 그레이트샷이 뭐였구나. 체스터 엄청 세지네. 체스터한테 줄까요? 발키리 이거를 안돌프한테 줘야죠. 얘한테 줄까? 안돌프는 있으니까 얘한테 주죠. 장비 많이 올라가네. 쉽게 올라가네. 다 됐나?
그러면 가볼까요? 우아왕좌는 아직인가? 이오메 신이 재물을 더 이상 못 기다린다고 화를 내고 있다. 이오메 신이요? 지금 잠시만 더 기다려주세요. 사이프레스의 왕자의 몸을 재물로 바치겠습니다. 어드라님, 저것을 보십시오. 힌델님을 손들어 호성군이 왔습니다. 어드라님, 오래 기다리셨죠? 한참 기다렸다, 봐봐라. 사이프레스 군에게 조금 시간이 좀 끌었습니다. 뭐라고? 사이프레스라고? 하지만 안심해 주세요. 지금쯤은 고대의 골짜기에서 이옴 상에 의해서 다들 당했을 거예요. 그렇군. 고대의 골짜기라고? 거기에 유인한 것은 정말 잘했어. 봐봐라. 그렇게 간단하게 되진 않죠? 뭐라고? 누구야? 응? 사이프레스군? 그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했단 얘긴가? 우아왕자를 데리러 왔어요. 자, 빨리. 우아왕자를 일로 보내요. 말도 안 돼. 누가 우아왕자를 풀어준다고. 와다라님, 이제부터는 제가 녀석들을 치겠습니다. 워드라님은 신전으로 가세요. 그래, 알았어. 인델은 우아왕자랑 함께 날 따라와. 봐봐라, 뒷일을 부탁한다. 자, 빨리 와, 사이프레스군. 이오메 장군, 바바라의 힘을 한번 맛봐라. 야, 이온 장군이랑 싸우는 거야, 이제? 근데 왜 오아왕자랑, 슈우랑 얘는 왜 여기 두 개, 둘이서 여기 있지? 이상하네요. 여기 무사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석상에. 뭐야, 적들이 별로 없네? 아니구나. 무사시를 얻어야죠. 여기를 조사하면 무사시가 나온다는데. 나왔다. 나는 무사시라고 얘기합니다. 사무라이예요. 이오메 그 사악한 것과 싸운다고 듣고 왔죠. 일단 동료가 돼서 본진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무라이 무사시가 동료가 되었다. 오른쪽으로 가서 갈까요? 보물상자도 오른쪽에 있는데.
쫓아오네. 처음 나오는 적들이 많네요. 아, 세죠. 창이 좋아져가지고 엄청 세졌다. 체스타도 엄청 셀 건데. 무기 바뀌어가지고. 그냥 잡아버리냐, 그냥. 뭐야? 돈 줬네? 망골드나 줬어요? 때리는 것도 세네? 마법사는 빨리 잡아야 돼. 마법 쓰기 전에. 오, 반격했네. 피했어요. 뭐야? 와, 한 번에 죽었어요, 그냥. 황당하네, 이것도. 이거 자꾸 돌아오는데, 잡아주지 않겠다.
와, 두 번. 란돌프가 한 번에 죽은 게좀뼈 아픈데요? 뭐지? 오! 와, 이거 뭐 이래? 황당하네. 암흑의 건물 섬에 넣었다. 그 암흑의 검을 사용해가지고 애들을 다한 방에 보내버렸어요. 무섭네. 저쪽으로 다 몰려있네요, 애들이. 치료해주는구나.
두 번이나 때리네. 아이고, 한 번에 보내버리네. 어려운데요? 너무 아팠나 보다. 하네요. 아이고, 또못 잡았어? 이빌 크로우?
어? 홀드 피했네. 어? 아, 이거 치료해야 되는데. 잘못 눌렀어. 공격력 3, 방어력 3? 엄청 오르네. 크레디크? 크레딧컬 누구야? 해볼까? 깰 수 있겠죠? 좀 초반에 많이 죽긴 했는데 깰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또 제대로 걸렸네. 치료해줄게.
두 번. 어, 때리는 것도 세네요. 또? 오, 죽을 뻔했다. 어, 잡아버렸네. 잡을 줄은 몰랐는데. 내가 졌군. 하지만 워드라님이 기다리는 이움의 힘을 사용하면 사이프레스 같은 거 먼지 같을 뿐이지. 보아 왕자를 되찾는다는 건 어차피 할 수 없는 거야. 위험 앞에서 기억했던 뭐야? 히레우스? 자, 슈, 서두르자고요. 워드라 일행을 빨리 쫓아가자고요. 잠깐만. 응? 뒤에 적들이 있어요. 너희들을 신전으로 보낼 순 없다. 여기서 승부를 내자. 사이프레스, 덤벼라. 응? 잠깐만. 너의 상대는 바로 가디아나야. 뭐야, 가디아나도 왔어? 뭐라고? 어? 저건 가디아나의 루스? 메이페야. 어, 우리가 아주 어떻게 시간 맞춰 왔나 보네? 가디아나 군이 가디아나 군이 나타났어? 사이프레스 오왕자는 지금은 내 친구라고. 친구의 생명을 소중히 해야지.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메이페야, 빨리 서둘러. 오왕자를 구하라고. 루스가 깜짝 출연을 했네요. 루스 고마워. 꼭 은행 갚을게. 여기는 루스한테 맡기고 빨리 가자고. 응? 왜 이러지? 또 에라 버그 났나 봐요. 가끔가다 이렇게 로딩 버그가 나네. 예전에 한번 그러더니 또 그러네요. 일단 여기서 좀 멈춰야겠네요.